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께서 이제 수박을 사시기 위해서 집 앞에 있는 가게에 가셨는데 꽤 잘 익은 것처럼 보이는 이제 수박을 하나 골라서 사려고 하니까 가게 주인 아저씨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선생님, 겉보기에는 되게 잘 익은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 덜 익은 수박입니다. 저도 도매상에서 잘 익은 수박이라고 해서 사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속은 것 같아요. 수박이 덜 익어서 맛이 별로 없는데 그럼에도 사시기 원하시면 제가 싸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게 주인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 아름답고 정직해서 이분이 크리스찬인가? 이게 목사님이 궁금해서 이렇게 가게를 둘러봤더니 역시나 성경책이 보였대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면 그렇지. 수박을 사서 집에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목사님 마음이 너무 흐뭇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수박을 딱 잘라보니까 그 수박이 어땠을까요? 네. 아니에요. 그냥 맛이 없었어요. 덜 익은 수박이 맞았어요. 그런데 옥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수박은 이제껏 먹었던 어떤 수박보다도 달고 맛있었다. 이 수박 가게 주인이 크리스찬으로서 보인 그 행동이 어떻게 보면 뭐 사소한 것 같이 보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최선을 다해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는 베드로전서 강의 네 번째를 나눕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동안에 편지를 쭉 써왔는데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고난받고 살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칭찬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너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 중에서도 그렇게 능력 있게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그의 편지 서두에 베드로가 상당히 긍정적인 표현으로 상당히 그 편지를 받는 이 성도들을 업리프트하면서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성도님들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1장 9절까지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1장 13절로 건너뛰었어요. 그렇죠? 혹시 눈치채신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괜히 말씀드리는 건가요? 근데 1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신학적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설교가 많이 드라이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만 요약하고 건너뛰도록 할게요. 10절부터 12절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누리는 영적 축복은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들이 누린 영적 축복보다도 또한 천사들이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것이다. 지금 너희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그 영적인 축복이. 그게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의 요약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1장 13절로 들어와서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편지로 써가면서 나누는데 분위기가 사뭇 달라져요. 편지 서두에는 12절까지에는 계속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했었는데 베드로가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그러면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가? 1장 13절부터 편지 끝부분까지, 5장 끝부분까지 계속해서 조금 강한 어조로 말씀을 나눠요.
너희가 예수님 믿고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게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맘대로 막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너희는 아직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는 예수님을 더 잘 증거해서 그들 마음 가운데 나도 너희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베드로는 사뭇 강조하는 어조로 그 후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할 것이 하나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벌써 제목을 보시면 아듯이 거룩한 삶이 주제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룩은 윤리적으로 깨끗하다는 의미보다도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다, 분리되다, 영어로는 set aside for a special purpose 라는 의미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말은 특별한 목적이 있으니까 구별된 삶을 살라라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과 이 세상과의 관계는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보트와 같은 거예요. 보트가 물 위에 떠 있지만 물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 보트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보트는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유혹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세상과는 분리되어야 하고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해요. 우리 삶 속으로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유혹이 자꾸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영성은 가라앉고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저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만, 그저 물 위에서 둥둥 떠 있게 되기 위해서만 물과 분리되고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하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보트를 가지고 물 속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하는 목적이, 그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그저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서의 부르심이 또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우리의 구원은 써 있는데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은 그저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이다. 아멘. 이걸 제가 잠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이유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서 또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에서는 또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이제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다면 죄의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래요. 그게 12절 말씀이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가 우리 삶에 왕노릇했대요.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았대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죄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몸의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래요. 13절 말씀이에요. Do not offer the parts of your body to sin.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할 필요가 없게 된 존재가 된 거예요. 죄로부터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할 수 있는 존재로 바꿔놓으신 거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베드로 전서 강해를 하면 나중에 또 나눌 거지만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He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wonderful light.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즉 우리를 영적인 어두움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래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이 세상에서의 거룩한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소명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저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하는 소명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컬링하셨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베드로전서의 내용이 이것을 베이스로 깔고 계속해서 설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베드로와 이제 쭉 베드로전서에서 가르칠 텐데 우리 모두가 다 이 가르침을 우리 삶에 잘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는 이 베드로전서 이제 후반부의 이 내용의 인트로덕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지 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완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될까?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먼저 본문 말씀 1장 13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13절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죠. Therefore.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너희가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므로, 이 로마서 12장 1절의 그러므로랑 똑같은 거예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고 엄청나고 위대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1장 13절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래요. 그 당시 사람들은 저희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죠. 예수님 영화 같은 걸 보면 뭐 남자들도 이렇게 원피스 같이 긴 펄럭이는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빨리 걸어가던가 아니면 무슨 일들을 민첩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펄럭이는 그 옷을 허리에 끈으로 동여매어야 했어요. 지금 베드로는 그 모습을 우리의 영적인 삶에 그대로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영어로 prepare your minds for action. 액션을 위해서 너희의 마음을 준비시키래요. 액션을 위해서 prepare your mind. 그래요. 항상 무슨 일을 민첩하게 액션으로 옮기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항상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곧바로 베드로가 비슷한 표현을 또 사용합니다. 근신하라. 영어로 be self-controlled. 무슨 말이죠? 느슨해지지 말고 계속해서 긴장하면서 자기 관리를 잘 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느슨해지면, 긴장하지 않으면 계속 쉽게 넘어지고 쉽게 실수하고 쉽게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운전할 때도 집 근처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난다고 해요. 왜 그래요? 그 이유가 사람들이 아 이제 내가 집에 가까이 왔구나 라고 긴장을 딱 풀고 느슨해지는 순간 쉽게 교통사고가 나기 때문인 거예요. 군인이 군기가 빠지고 느슨해지면 실수하고 총기사고도 나는 거예요. 제가 8년 전에 라오스로 단기 선교를 갔는데 단기 선교지에 가서는 음식, 뭐 물 같은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잘 지켰어요. 근데 마지막 날 돌아오는 바로 그날 정신줄을 놓은 것 같아요. 그 가게에 가서 4를 먹었어요. 4까지 먹은 건 괜찮아요. 왜냐면 다 그거는 이제 쿡한 거기 때문에 4를 먹고 나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는지 정신줄을 놓은 상태에서 그 가게에서 파는 과일 주스까지 사 마셨어요. 한 대여섯 명이 분위기에 휩싸여서 괜찮겠지 정신줄 놓고 마셨는데 그게 화근이 돼서 미국에 돌아오고 나서도 우리 대여섯 명은 거의 일주일 넘게 설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신줄 놓아서 그런 거예요. 끝까지 잘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렇게 긴장을 하지 않고 정신줄 놓아버리면 그냥 삶 속에서 실수하는 거면 그 정도는 큰 문제가 아닌데 진짜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해이해지면 느슨해지면 우리가 쉽게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의 얘기. 다윗도요 왕이 되기 전에 광야에서 사울 왕의 추격을 받으면서 언제 잡힐지 모를 때 그때 막 도망다닐 때에 그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의지하며 항상 올바르게 서 있었잖아요. 이때 다윗의 영성이 가장 순수하고 가장 맑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 시편을 가장 많이 적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아, 이 정도면 됐나 보다. 정신이 이제 느슨해지기 시작했어요. 왕으로서 전쟁이 시작하면 전쟁터에 나가서 장수들을 격려해야 하는데 괜찮았겠지. 내버려뒀어요. 전쟁터에 안 나갔어요. 그리고 그냥 왕궁에서 낮잠 잤어요. 낮잠도 오래 잤어요. 저녁까지 잤대요. 낮잠 자고 나서 빈둥빈둥 왕궁 지붕을 거닐었어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저 멀리서. 여러분 왕궁하고 일반 사람이 사는 집하고 바로 옆집 아니에요. 멀리에요. 저 멀리서 어떤 여인이 밖에서 목욕하는 게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저 여자 희한하네? 왜 밖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목욕하고 있어? 허참 관심 끊어야죠. 이상한 여자로 생각해야죠. 그렇죠? 근데 다윗이 관심 안 끊었어요. 야, 저 여자 누군가 한번 알아봐라. 알아봤더니 결혼한 여자예요. 그러면 관심 끊어야죠. 나하고 상관이 없구나. 근데 정신줄 놓으니까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바로 그 다윗의 삶에 가장 큰 오점을 남기는 큰 죄를 범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연결되어 또 살인죄까지 범하게 된 거예요. 속상한 거죠. 정신이 느슨해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려면 먼저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야 돼요. 태권도복, 유도도복 딱 끈을 냈듯이 우리 마음의 허리를 딱 동여매야 돼요. 마음이 느슨해지면 쉽게 넘어지고 쉽게 유혹에 빠질 것을 알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영적 전쟁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 신앙생활에는 방학이 없다 선포하면서 매일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1장 13절 후반부에서 또 뭐라고 계속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한국말로는 바랄지어다 라고 번역되었지만 영어로 보면 set your hope, 너희의 소망을 fully, 전적으로 on the grace, 은혜 위에 소망을 두래요.
그런데 그 은혜는 to be given you when Jesus Christ is revealed.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실 은혜래요. 여기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은혜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신학자들마다 이 은혜에 대한 해석이 다 조금씩 달라요. 뭐 영혼의 구원이다, 천국이다, 상급이다, 최후 승리다, 영광이다 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이 해석에 동의를 해요. 베드로가 여기서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저 은혜라는 보편적인 단어를 사용한 것을 봐서 이 은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모든 성도들에게 주실 모든 영적인 축복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다. 즉 영혼의 구원, 천국, 썩지 않을 상급, 최후 승리, 영광 등 이 모든 영적인 축복을 베드로는 은혜라는 한 단어에 다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그 모든 영적인 축복에 우리의 소망을 둘 때에 그 영원한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둘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어떻게 어떤 자세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 1장 1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전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이전 알지 못할 때는 누구를 알지 못할 때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너희가 쫓던 사욕 사욕이 영어로 the evil desire 악한 욕구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본삼지 말래요.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욕구에 대해서, desire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해야 할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 안에는 항상 두 가지의 욕구, desire이 공존하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쫓던 이 사욕, 육체의 정욕, 혹은 sinful nature, the evil desire라고 그렇게 번역이 돼요, 성경에서는. 그 육체의 정욕이 있고 또 동시에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이 성령의 소욕 The desire of the spirit이 또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모든 크리스천들 그 심령 가운데.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이 desire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정욕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는데 이 둘이 끊임없이 대적한대요. They are in conflict with each other. 계속해서 지금 대적하고 있는, conflict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정욕이 계속해서 대적하는데 뭐가 이겨요? 둘 중에 뭐가 이겨요? 답은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요. 어떨 때는 성령의 소욕이 이기고 어떨 때는 육체의 정욕이 이겨요. 왜 그렇죠? 우리가 더 관심 갖고 더 시간 쓰고 더 먹여주는 쪽이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시간 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하나님 찬양하며 이 신앙 서적들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쏟으면 성령의 소욕에 더 관심 갖고 그것에 먹이를 주면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돼요. 자연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TV나 보고 드라마 때리고
인터넷에서 정말 영양가 없는 세상적인 것에 더 시간 많이 보내면서 육체의 정력에 우리가 계속해서 먹이를 주면 그러면 이 육체의 정력이 성령의 소욕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반비례예요, 반비례. 어느 쪽에 우리가 더 관심 갖고 어느 쪽에 더 시간 투자하고 어느 쪽에 더 우리가 먹이를 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미국의 어느 지역에 가면 우유 뷔페가 있대요. 약 한 2불, 3불 정도 내면 마음껏 우유를 마실 수 있는 곳이래요.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한 두 달 정도 트리트먼트를 받고 나왔는데 트리트먼트를 받고 나오자마자 눈앞에 술집이 딱 보였어요. 근데 술집을 보는 순간 다시 마음이 막 뛰더래요. 왜요? 술 마시고 싶어서. 분명히 지금 트리트먼트 받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술 마시고 싶은 충동이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안 되는데? 막 그러고 있는 찰나에 바로 술집 옆에 우유 뷔페집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결심했냐면 이 우유 뷔페집에 가서 정말 위가 그 우유로 충만해질 정도로 우유를 엄청나게 많이 마셨대요. 너무나 많이 마셔서 조금만 실수하면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충만하게 마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유 뷔페집에 나와서 이 술집을 딱 보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더 이상 술을 먹고 싶은, 마시고 싶은 생각이 뚝 떨어졌대요. 당연한 거예요. 뭔가가 들어가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언제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가 좀 더 거룩하고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충만히 채울 때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 하나님이 뜻대로 사셔야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셔야 합니다라고 암만 목에 피가 터지도록 막 이렇게 설교를 해도 만약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망하는 마음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기는 어려워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막 배고파가지고 굶주려 있을 때는 어떤 음식을 먹어도 맛있잖아요. 그냥 밥에 물 말아서 김치만 먹어도 맛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배가 엄청나게 부르고 나면 정말 너무나 맛있는 음식, 비싼 음식, 막 랍스터, 막 사시미, 수시, 갈비, 갑자기 막 군침 돌죠? 에? 막 이런 음식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에 배가 엄청나게 불러 있으면 지금은 배가 고파 있지만 할 텐데 배가 엄청나게 불러 있으면 그 음식이 우리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음식 별로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고 자꾸 세상의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면 세상에서요 이런 것 저런 것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에 우리는 그것들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영적으로 배고프니까. 배고프니까 그냥 먹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막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배불러 있으면 세상에 아주 맛있는 것으로 세상의 아주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주님의 것으로 충만해서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 믿음이 흔들리는 진짜 이유라는 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어려운 환경 때문이라고,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바라던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그것은 충분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질 때,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없거나 줄어들 때, 주님과의 일대일 진지한 교제가 식어질 때, 말씀을 듣는 시간을 소홀히 다룰 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을 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사람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비로소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서,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충만하게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비실비실 무기력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을 포함하여 여기 계신 모든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이 그 마음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세상에 어떤 달콤한 유혹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예수님 믿기 전에 쫓던 그 사욕을 본삼지 않으시고 오히려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삶을 사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가서 우리의 모든 행실에서 거룩할 것을 명령해요.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제가 요 본문을 가지고 설교 기록을 보니까 작년 4월 달에 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제가 방법론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그 방법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 원리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할게요. 혹시 방법적인 것을 더 알고 싶으시다면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그 설교가 다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면서 15절에서도 또 16절에서도 거듭 반복하는 표현을 사용해요. 15절에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래요. 또 16절에서도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인용하며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욱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만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절, 17절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 하나님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판단이라는 단어로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데 영어로 보면 judge예요. 이게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에요. 뭐예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자. 그런데 이 세상에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래요. 근데 여기서 두려움은 무서워서 하라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때에 더욱더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6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은 점점 악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점점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가 결국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사는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심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에는 너무나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를 다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자꾸 없어져가요.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 미안해하는 마음, 그 죄를 보고 애통해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해요. 그러면서 더 쉽게 죄를 짓는 거예요. 내 감정에, 내 상황이 지금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 아시겠지 뭐 이런 식으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우리는요, 사람들은 은근히 눈치 보며 살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막 노력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거룩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는 경외하는 마음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반대가 돼야 되죠.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러시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내가 음란하게 저질렀던 모든 죄를, 또 내가 지금 막 지저분하게 생각하는 것들, 아주 추악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이신다면, 다 지적하신다면, 그것도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겠지만, 얘 오중석, 얘가 여태까지 지은 죄 한번 볼래? 하고 다 보여주신다면 저는 여기서 서 있을 수 없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죄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죄 하나하나를 너무나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영어로는 증오하세요. 그 죄를, 우리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그 죄는 증오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죄와 조금도 함께 하실 수 없는 우리 거룩하신 완벽한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경외심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정말로 그 경외심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이 죄를 증오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죄를 증오하게 되고요. 죄를 지은 후에, 우리가 실수에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 있잖아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거든요. 그러면 책망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졌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 또 똑같은 죄 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점점점 거룩해지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삶이 성화되어져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이 자꾸 사라지기 때문에 죄를 지면서도 어쩔 수 없지 뭐 당연한 거지라고 그렇게 무딘 상태로 계속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증오하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 이제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죄에 대한 그 심판, 그 죄의 대가를 내가 치를 필요가 없게 됐다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마음 다하여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진실되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회개를 받으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면제시켜 주시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을 믿는다면 정말로 네 안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의 모든 죄를 다 면제시켜준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러면 구원받은 후에 너의 삶은 감사함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태도에,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삶의 라이프스타일에,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정말로 예수님 믿었다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후에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루하루 살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명을 주시는데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주목하며 와치하면서 보게 되잖아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봐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다른가 관찰해요. 우리의 언어를 관찰하고요. 우리의 행동을 관찰하고요. 우리의 인격을 관찰하고요. 심지어 우리의 표정까지도 관찰해요. 그리고 만일 그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을 봤을 때 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다. 나와 다르다. 나는 그러한 생각이 들면 나도 저들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다.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의 삶과 별 다를 바가 없다면 아니, 정말로 불행한 케이스는 우리가 그들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보여지면 그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안 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 손가락질 하면서 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거밖에 못하냐? 내가 너보단 더 낫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죠. 내가 그렇게 그걸 위해서 너희를 구원해 준 게 아닌데 너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 사람을 구원받도록 그렇게 쓰임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을 포함하여 여기 계신 모든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 진실로 감사드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뜻과 목적을 정말로 잘 마음에 새기셔서 이 세상에서 더욱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기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